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중에 206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208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장중 2060선까지 물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7.85포인트 내린 2084.07에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70억 원, 116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707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60선까지 하락했지만 장 후반 들어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4.92포인트 떨어진 629.58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장 기자, 국내 증시가 연말에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 미국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두 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이어 남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의 위험 부담으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에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오른 1186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